선배님, 나 이혼하려 합니다. 그리고 재력 있는 이혼녀와 재혼해야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야 할 말 없어. 문학의 지조를 팔아먹든 말든.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글은 써서 뭘 할 거냐고. 뭐라고? 조강지처를 버린다고? 이 친구야, 정신 똑바로 차려. 선배님, 선배님이 술집에서 색소폰으로 얼굴 파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죠? 내가 이혼하려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네요. 그 여자의 남자 포. 지연이 박정윤. 우석의 아내는 5년 전에 간암으로 죽었다. 그가 구조조정에 떠밀려 직장을 그만둔 시기였다. 겹친 불행으로 우석은 몹시 괴로웠다. 죽은 아내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다. 당장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퇴직금 관리도 어려웠다.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었는데 금리가 자꾸 곤두박질을 치자 불안했다. 그래서 돈을 마냥 박아둘 것이 아니라 굴려볼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한 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나름대로 뜯어보며 유독 신종 체인점에 눈독을 들였다. 그 결과는 퇴직금을 몽땅 날리고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살던 아파트까지 반으로 줄여야 했다. 장사 경험도 없는 우석이 체인점 측의 무책임한 과대 광고에 노란한 결과였다. 우석에게 자식은 하나밖에 없다. 그는 딸 채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저녁 준비를 끝내고 출근하기 위해 서두른다. 그는 15년 전 문단에 등단한 명색이 소설가였다. 등단할 무렵 우석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으로 많지는 않지만 책도 출간을 했다. 단편집 3권, 중장편도 몇 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들먹이면 아, 그 작가라며 제법 아는 사람도 있었다. 10년 전이었다. 그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텔레비전 방송국의 제작부장으로 있었다. 친구가 추천해준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는 그 덕을 톡톡히 보았다. 우석이 유명세를 타자 책도 등달아 판매 부수가 올랐다. 일간지 신문에 비싼 광고비를 들인 효과보다 훨씬 나았다. 그 친구는 얼마 후 광고 제작 회사를 차려 독립을 했다. 그때까지 꼬박 2년 동안 고정 출연을 한 셈이었다.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 우석이 소설가로 기억되기보다 텔레비전 교양 프로 담당자로서 더 알려져 있었다. 요즘 우석이 일하러 나가는 곳은 맥주홀이다. 밤무대에서 색소폰을 분다. 그는 학창시절에 보컬 그룹을 만들어 활동도 했다. 작가라고는 하지만 먹고 살자니 별 수 없었다. 여기저기 부대끼다 보니 글쓰기도 쉬운 게 아니다. 작가 노릇을 하려니 사람 노릇이 어렵고 사람답게 살려고 부둥거리다 보니 작품이 되지 않는다. 우석은 소설가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정작 소설을 쓰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소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글을 풀어내기란 어려웠다. 나름대로 그의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믿게 하는 것은 소설에 대한 창작 이론이다. 우석은 동료 작가들이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심한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그 작품에 대해 신랄한 비평을 서슴지 않는다. 아마 글을 쓰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어줍잖은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아닐까 싶었다. 요즘 글이 왜 그 모양들이지? 하나같이 머리로만 끄적거려. 그러니 혼이 깃들어 있지를 않아. 그는 또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 않는다고 투정이다.
좋은 책이 없는 것도 아닌데 혓바늘이 돋아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우석은 평소 존경하고 있는 선배 작가가 한국인의 문학 정서를 빗댄 말이 생각났다. 식자임네, 교양인임네, 심지어 대학 교수임네에 어서대도 그들의 지적 함량이 의심스러워. 그들이 과연 1년에 문학책을 몇 권이나 읽겠어? 초라한 언어량, 사고벽 같은 게 너무나 뻔해서 기가 질려. 사람 취급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지. 불그레하게 혈색도 좋아. 그러나 정작 걱정되는 것은 그들 정서가 핏기를 잃고 누렇게 시들어가는 게 안타까워. 남의 삶, 남의 한평생, 남의 생각에 그처럼 무지하고 알아보고 싶은 욕망도 없으면서 오로지 제 삶, 제 돈, 제 형편만 챙기려면 굳이 이 세상에 살아서 못하겠어? 우석이 일하러 나가는 맥주 오른 잠실에 있다. 그 규모가 100여 평쯤 된다. 색소폰을 연주하는 우석과 기타와 아코디언을 다루는 악사도 한 명씩 있다. 그 술집의 캐릭터는 색소폰을 부는 소설가이다. 맥주홀 광고판 포스터에 연주하는 그의 모습이 북박여 있다. 다른 가게보다 우석이 나가는 맥주홀은 운영 방법이 색다른 만큼 장사도 흔전만전 잘 되었다. 그가 맥주홀에서 일하는 악사라고 해서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다. 먹고 살기에는 문학보다 악사 직업이 훨씬 낫다. 우석에게 어디서 잡문 한 편도 청탁 들어오지는 않지만 요즘은 솔직히 글을 써보아야 시세도 없다. 우석은 집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검정 구두를 신는다. 재현이가 닦아놓은 구두의 콧등이 반질거린다. 딸의 모습이 죽은 아내를 쏙 빼닮았다. 그러나 성격은 차분하고 내성적이었던 제 엄마를 닮지 않고 활달해서 다행이랄 수 있다. 만약 아내를 닮았더라면 집안 분위기가 꽤나 무거웠을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어른스러움이 꽉 배어있다. 간혹 우석을 당혹스럽게 하는 말도 곧잘했다. 아빠, 빨리 재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시집 갈까 보다. 그렇게 퇴근하는 이유를 알만했다. 호라비가 살림 꾸려나가는 게 서툴고 측은해 보여 그렇지 싶다. 딸이 아버지의 재혼을 이해할 정도면 어른이 다 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우석은 이혼을 두 번씩이나 하고도 돈 많은 과부와 다시 재혼을 했던 모 선배 작가를 문득 떠올린다. 그는 그를 경멸하고 있었다. 이혼을 할 때마다 그 작가는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다. 그때는 정말 그가 가소로웠다. 그 작가는 그동안 소금보다 더 짜게 살며 얼마간 모았던 부동산도 미련 없이 두 번째 이혼에 모조리 내놓았다. 재벌 과부와의 결합을 위한 약삭빠른 그 계산을 알만했다. 그가 이혼을 열 번 하든 스무 번 하든 우석은 상관할 바 없지만 같은 문학인이라는 것이 심히 부끄러웠다.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러운 그 작가가 근간에 와서 자꾸 부러워지는 사실을 우석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 선배처럼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글쓰기에만 매달리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어쨌든 작가에게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정신이 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글쓰기도 배가 고파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그랬다지 아마 문학을 가장 불어주아적이라고. 우석은 그것을 요즘 가장 잘 실감하고 있다. 우석이 집을 나선다. 오후 6시다. 봄의 해가 많이 길어졌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느라 몰려 나오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는 출근을 하고 있다. 그런 상태가 처음에는 몹시 어색했다.
그 시간에 화상한 얼굴로 출근하는 아가씨들 생각이 났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런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를 맥주홀에서 일하게 해준 사람은 그 가게 사장 홍지영이다. 우석이 지영을 알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그 가게에 단골로 다니면서였다. 소설가를 맥주홀 캐릭터로 내세운 아이디어도 그녀가 냈다. 지영은 이혼녀다. 우석은 맥주홀에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작가가 얼굴 팔아먹는 탤런트냐고 할 것 같아 부담이 컸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누가 빈정거리기라도 한다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단박에 일축해 버리고 싶다. 우석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며 번화한 유원가 골목길로 접어든다. 그곳에서 그가 나가는 맥주홀 큰 간판이 보인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다. 지금쯤이면 간판에 현란한 불이 켜져 있을 시간이다. 다른 업소들은 벌써 희황찬란한 간판으로 손님 끌기 경쟁이 한창이다. 한낮처럼 밝힌 간판들 때문에 골목 가로등들은 그 빛을 잃고 있다. 맥주홀 현관 앞에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 세 명이 보인다. 의외다. 출입문에 매직 잉크로 쓴 알림문이 크게 붙어 있다. 찾아주신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전 사고로 인하여 오늘은 휴업합니다. 내일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꼭 약속드립니다. 책임자 홍지영 드림. 반듯한 글씨체가 지영의 것이 분명하다. 우석이 다가서자 그를 먼저 알아본 젊은 웨이터 하나가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락 못 받으셨어요? 맥주홀 종업은 누구도 우석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작가로서 풍기는 그의 인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영이 깍듯이 대하라고 엄명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무슨 일이야? 사고가 났나? 사장은? 우석이 다급하게 묻는다. 웨이터의 대답이 의외로 느긋하다. 별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벌써 나오셨어요. 안에 계세요. 웨이터의 말투로 보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들은 가게의 사고보다 당장 하루 쉰다는 것에 신명이 나 있다. 그러면서도 태도는 분명하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문 닫은 설명을 잘하고 있다. 종업원들에게 서비스 정신을 빈틈없이 교육시킨 지영의 노력이 엿보인다. 우석은 현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다. 호라는 군데군데 촛불이 밝혀서 있지만 침침하다. 현란스럽지 않고 조용해서 좋다. 음악 소리와 술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없으니 전혀 다른 느낌이 든다. 우석은 멤피스의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 안에 들어온 기분 같다. 아내의 무덤 속도 이럴까라는 상상을 잠시 해본다. 고무 태운 것 같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지영은 홀 가장자리 탁자 앞에 앉아있다. 그 탁자 위에서 촛불이 일렁거린다. 그녀의 얼굴도 일렁거린다. 오늘따라 지영의 얼굴이 무척 고혹적이다. 한때 시를 쓰겠다며 방황했다던 그녀다. 30살 중반답지 않게 문학 소녀의 티가 아직도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하다. 어머, 경황이 없어 연락을 미처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지영은 우석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선다. 어떻게 되었어? 괜찮아요? 노전 사고예요.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배선판이랑 조명기구가 모두 타버렸어요. 다행이군. 난 또 밥줄 끊어지는 줄 알았지? 아이 참, 선생님도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우석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지영과 마주보고 앉는다. 그녀의 갈색 파마 머리가 아름답다. 머리에 꽂힌 나비 모양의 핀이 눈부시다. 쾌백이 모래알처럼 빽빽하게 박혀있는 그 머리핀은 약간 어두운 곳에서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것 같다.
촛불의 일련 그림 때문일까. 머리핀이 나비처럼 너울거린다. 우석은 미소 짓는 지영의 얼굴에서 꼭 아내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다. 우석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 본다. 우석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격이 모자랐던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 문학은 오붓한 가슴을 꾸리는 데 방해가 되었다. 매일 밤 술과 살았다. 또 쉬는 날은 쉬는 날대로 잠에 취했다. 방 하나를 차지하고 하루 종일 늘었었다. 식구들과 단촐한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다. 남들 다 아는 그 흔한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나선 일도 없었다.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이나 내 생일은 잊고 살아도 채연이 생일만은 아빠가 좀 찾아주세요. 네? 우리 모녀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평소에 불평 한번 없던 아내였다. 어느 날 아내가 출근하는 그를 보고 애원 반 다짐 반 딸의 생일을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 일은 우석의 기억에서 금방 사라져 버렸다. 아내가 죽는 날까지 우석은 병명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싸늘하게 숨이 끊어지고 난 직후 병원 철제 침대 옆에서 말기 간암이라는 것을 알았다. 참, 녹차 한 잔 드릴까요? 내가 이러고만 앉았네. 저녁은 드셨어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조금 먹었어. 차는 관두고 맥주 한 잔 마시게 해줘. 어제 저녁 마신 술 때문에 속이 엉망이야. 지영은 당번 웨이터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맥주 한 병과 마른 한지를 쟁반에 담아온다. 잔도 하나다. 그녀는 잔에다 맥주 거품이 넘치도록 달아놓는다. 그리고 길다란 손으로 한치를 갈기갈기 찢는다. 지영은 우석 때문에 일부러 음악을 켜지 않는다. 그가 악기를 다루지만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한 걸 원했다. 오늘 정상인 씨 오신다고요? 그분 요즘도 글 발표하셔요? 그 친구 얼마 전에 장편을 출간했지. 글쓰기가 힘든다고 죽을 상이더군. 그래도 글을 쓰는 글을 보면 부러워. 상인 씨 전직이 공무원이라고 했지요? 글쎄, 그 좋던 직장 핑계치고 나와서 고생 바가지를 꿰찬 격이지. 전업 작가를 아무나 하나? 상인은 우석의 대학 후배다. 한때 문학 활동도 함께한 사이였다. 상인은 공무원으로 직장을 나가고 있으면서 등단을 했다. 우석보다는 문단 입성이 늦은 셈이었다. 작품집도 서너 권은 되었다. 공무원 사회에서 소설가란 그리 많지 않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작가도 없다. 그래서 상인의 문학 활동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다. 어느 날이었다. 상인이 갑자기 사표를 던졌다. 우석은 그의 돌발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선배님, 오직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제 문학을 보란듯이 끌고 갈 겁니다. 글쓰기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다고 했다. 그때 이걸 그렸던 그의 눈빛을 우석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영부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의 용기가 당차다랄까. 그게 벌써 5년 전이었다. 아내가 죽고 우석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상인이 찾아왔다. 그때 우석의 처지로서는 그에게 아무 충고도 하지 못했다. 오직 문학을 위해 정진할 뿐이라는 그의 결기를 말릴 명분도 없었다. 다만 상인의 용기가 도중에 꺾이지 않고 꿋꿋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상인 씨 부인이 무척 힘들겠어요. 착한 부인이라던데. 지영이 미리 가져다 놓은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신다. 상인의 문학이 처자 권속에게는 고통이었지. 나처럼. 그가 문학에 대한 정신이 넘치면 넘칠수록 물질은 항상 비었지. 모르긴 해도 부인이 여지껏 생활을 꾸려왔다지 아마. 그리고 가난에 대해서는 불평 한 번 없었던 것 같아.
그 친구한테는 보살이지 뭐. 우석은 한치 소각을 입에 넣고 질근거린다. 김 선생님도 그런 보살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최연희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석은 지영의 말꼬리에서 묘한 냄새를 느끼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한다. 고마운 말이야.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아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말이야. 딸에도 지영 씨처럼 말해. 그러나 아직 여자가 절박하게 필요하지도 않아. 그리고 어떤 여자이든 잘해줄 자신도 없어. 그는 금방 거짓말을 했다. 혼자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따뜻한 여자의 살냄새가 그리웠다. 이부자리 속으로 싸늘한 고독이 자꾸 헤집고 들어와 잠을 쫓아내기 일쑤였다. 뒤척이면 뒤척일수록 밤은 한없이 길고 지루했다. 새벽이면 들어 관능적인 욕구가 꿈틀거려 고추순 남자를 붙잡고 끙끙 앓았다. 그러나 우석은 아내 사별 후 지금까지 여자를 산 일도 없었고 누구와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지영은 그런 그에게 지순한 사랑을 보는 것 같아 애틋함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문 여는 소리가 나고 정상인이 맥주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깔끔하고 씩씩하다. 여,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다정하게 앉아 계시니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 이런 어둑한 곳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다니 안타깝네요. 지영 씨, 술 좀 주세요.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앉기나 해. 상인이 의자에 걸터앉자 술 냄새가 물씬 풍긴다. 오늘 어디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더니 얼굴에 술을 마신 기색이 완연하다. 이런 곳에서 술 만나겠어요? 정 선생님도 오셨으니 함께 나가요. 아랫길에 조용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지영이 두 사람 말틈에 끼어들며 핸드백을 챙기자 우석이 가로막는다. 나갈 거 없어요. 여기서 먹자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낭비할 거 없잖아. 우석은 지영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신세지기가 싫어서이다. 자리를 옮기면 그녀가 돈 쓸 것이 분명하다. 선배님도 참 이럴 땐 좀 가만히 계세요. 지영 씨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영이 자리에 앉으며 웨이트를 부른다. 맥주와 안주를 시킨다. 술이 한 잔씩 돌았다. 상인은 갈증이라도 난 것처럼 맥주를 연신 들이킨다. 선배님, 오늘 상의할 일이 있어요. 아니, 상의라기보다도 내 결심을 탁 털어놓을게요. 상인은 빈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는다. 그는 시비라도 걸 것처럼 불아린 눈을 우석에게 들이민다. 지영이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선다. 중요한 일 같은데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어딜 좀 다녀올게요. 두어 시간이면 돼요. 부족한 것은 애들에게 시키세요. 그녀가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자 상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탁자 앞으로 바짝 끌어당긴다. 선배님, 도대체 문학이 뭡니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돈도 안 되고 명성도 아니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앞뒤 없이 불쑥 내뱉는 상인의 말을 우석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가 어떤 불만이 있을 때는 늘 그랬으니까. 상인이 문학을 꼬투리 잡고 늘어질 때 우석은 말없이 그 자리를 피했다. 그와 뻔한 논쟁을 벌려보아야 몰리게 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었다. 갑자기 왜 그래? 자네가 언제 문학해서 돈 벌고 명성 얻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잖나? 그럴 마음이라면 그때 직장은 왜 그만두었지? 그럼 그때부터 자네는 문학에 대한 허영만 잔뜩 끼얹고 있었다는 말이야, 뭐야? 상인이 우석을 흘깃 쏘아보듯 하더니 맥주를 잔에 콸콸 따른다. 그러더니 단숨에 들이킨다. 우석은 그의 넋두리를 듣고 있자니 몹시 불쾌하다.
지영이라도 있었더라면 따분하지는 않았을 테다. 오늘 잘못 걸렸지 싶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문학적 가치가 있는 글을 썼다고 해도 광고 없이는 누가 알기나 합니까? 이 바닥에서 글쟁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멍청한 이놈은 이제야 알았다니까요. 상인은 빼문 담배에 가스라이트를 켠다. 쭉 뻗어 올라간 가스불이 신경질적인 그의 얼굴을 순식간에 가르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소설, 그 문학성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소설은 붕괴할 것인가? 이미 붕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읽을 사람이 별로 없다. 출판사들은 손을 놓고 있다고들 한다. 빌어먹을. 그렇다면 소설은 망했다. 우석은 상인의 비판적인 말을 들으며 그런 생각들을 곱씹고 있으려니 맥주 맛보다 더 씁쓸하다. 아무리 문학이 쇠락해 간다고 해도 그가 소설에 대한 열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는 남달랐다. 소설이 망하더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정열도 식은 듯 했다. 우석은 사람들의 행색과 표정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변형시켜 그들을 즐겁게 하고 감격시키고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지만 문학만은 길을 써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왜 자신의 문학은 캄캄한 터널 속 같기만 할까? 방법이 틀린 것일까? 그가 창작을 하는 것이란 기껏해야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모작이나 모사일 뿐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우석은 어느 개간지에 실렸던 문학 선배의 짧은 글이 생각난다. 문학의 위기, 모두들 문학이 위축되었다고 말한다. 어느 시대에나 문학이 위기 아닌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문학의 향유자들이 넘쳐난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선배님, 나 이혼해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인의 말에 너무 놀라 우석은 막 들이키던 맥주를 그의 얼굴에 왈칵 붓는다. 호되게 사례가 들린 우석은 가슴을 치며 캑캑거린다. 상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찌푸린 얼굴을 훔친다. 그리고 마치 엉어리라도 토하듯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파란 연기가 허공에 몽긴몽긴 부풀어 오른다. 우석은 상인의 말한 충격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다. 뒤통수를 한방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다. 아내도 지금처럼 고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내에게 줄 거니까요. 나는 재혼을 할 겁니다. 제법 재력 있는 이혼녀입니다. 우석은 한마디로 말문이 막힌다. 이게 꼭 되먹지 않은 어느 선배를 담고자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요즘 우석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빗대어 양심마저 이상스럽게 뒤틀려 가고 있다. 그런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그가 빈정거리는 것 같기도 하다. 우석은 후배 중에서는 그나마도 상인의 문학 정신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문학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끈기로 버텨낼 것 같은 그가 대견스러웠다. 그런 상인이 지금 허물어지려 하고 있다. 물질과 명예 앞에 무릎 꿇고 타협을 하겠단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야 할 말 없어. 문학의 지조를 팔아먹든 말든.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글은 써서 뭘 할 거냐고. 뭐라고? 조강지처를 버린다고? 이 친구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석은 상인의 말에 완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어쩌면 문학인으로서 한순간이나마 양심을 흐트리고 있는 자신에게 가혹하게 힐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석은 자신도 모르게 술잔을 움켜쥔다. 사례가 아직 남아있는 듯 장기침을 하며 맥주를 단숨에 쭉 들이킨다. 그리고 빈잔을 다시 채운다. 선배님, 선배님이 술집에서 색소폰으로 얼굴 파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죠? 내가 이혼하려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네요.
우석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방금 상인의 말은 주정이나 투정만이 아닌 것 같다. 우석의 아픈 전곡을 바로 찔렀다. 그는 상인에게 변명할 어떤 말도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 날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왕 문학을 할 바엔 프로정신으로 해야죠. 알아주지도 않는데 궁상이나 떨고 지존나 끼고 앉아있어 봐야 소용없어요. 죽을 때 변변한 매자리 하나도 못 챙긴다니까요. 상인은 물질 만능의 이 사회에서 문학도 예외가 아니라고 독설을 푼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까지 해서 그의 문학이 진정으로 꼽힐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몫이다. 우석은 문득 지방대학 교수로 나가 있는 친구가 생각난다. 그는 어문학부 문예창작과 교수이다. 그 친구는 지방대학으로 가기 전만 해도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서 오두막 같은 집필실로 출근을 했다. 우선 그는 조간신문의 신간도서 안내난이나 책 소개 책자, 유무명출판사의 도서 목록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조만간 사두어야 할 책, 읽어야 할 책을 수첩에다 꼼꼼히 메모를 했다. 그리고 오전에는 책 읽기, 오후에는 글쓰기에 매달리며 줄기찬 노동의 에너지를 쏟았다. 그곳에서 오후 6시까지 버텼다. 우석은 그 친구를 닮고 싶었지만 꿈같은 일이었다. 어이, 요즘 어떻게 지내? 글은 좀 쓰는 거냐? 어느 날 그 교수가 팍팍한 일정을 짬내어 우석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나팔부는 자네가 부러워. 마음대로 글도 쓰고 책도 읽을 수 있으니. 이건 뭐 오줌 누구 못 볼 틈도 없어. 말도 먹히지 않는 요즘 애들하고 씨름질하느라 골이 팬다고. 요즘 대학생들 그게 공부야? 강의실이 텅텅 비고 돈 지랄 시간 지랄에 아까운 젊음을 허송세월하는 거지. 괜히 선생 자리 넘보다가 이 꼴이 됐어. 요즘 글 쓰고 싶어 미쳐. 제기랄 이 집 당장 때려치울까 봐. 내가 도대체 이게 못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죽는 소리를 했지만 그 친구 말에는 활기가 넘쳤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기가 부쩍 올라 씩씩해진 그가 부러웠다. 우석은 자신이 꾸준한 글쓰기에 매달린 줄 알고 있는 그 친구 말을 들으니 부끄러웠다. 상인은 이미 술이 취한 상태다. 우석도 그렇다. 울렁거리며 부대꼈던 그의 속은 어느새 가라앉아 있다.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무대 쪽으로 다가간다. 무대 위에 있는 색소폰을 집어든다. 자, 오늘 밤 그대를 위해 내가 나팔을 불지. 조강지쳐 부리겠다는 그대의 위대한 문학을 위하여 만세다. 우석이 색소폰을 불기 시작한다. 알토 색소폰의 잔잔한 음률이 텅 빈 맥주홀 안에 가득 울려 퍼진다. 곡은 프랑스의 영화음악 금지된 장난이다. 그 음악과 상관없이 상인은 여전히 술만 벌컥거린다. 출입구 쪽에서 지영이 나타난다. 색소폰 소리가 끝나며 우석이 무대를 내려선다. 지영은 그런 분위기가 의외라는 듯 박수를 치며 걸어온다. 그녀는 우석의 문학보다 색소폰 부는 모습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무대 위에서 온몸으로 색소폰을 부는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곧 그의 문학처럼 보였다. 지영은 우석과 문학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았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술집 주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현역 작가와 문학을 논할 수 있는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한계의 일은 자신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려준 것은 우석이었다. 지금은 우석이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였다. 어느새 한국 문단까지 입에 담고 열을 올릴 때의 그녀 모습은 학창시절의 문학소녀로 되돌아가 있었다. 지영의 주위에는
그녀를 유혹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내들이 많았다. 그녀는 난다긴다 하는 사상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지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아니, 오늘 영업하세요? 이젠 그만 집으로 들어가시죠. 세 사람은 맥주호를 나선다. 밖으로 나온 산이는 취한 상태에서도 술을 더 마시겠다고 아우성이다. 지영 씨는 먼저 들어가세요. 이 친구 달래서 보낼게요. 우석은 상인의 팔을 잡아끈다. 지영이 우석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머뭇거린다. 그러나 상인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 같다. 그녀가 상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비틀거리는 상인은 허공으로 손을 불쑥 올려 휘저으며 답한다. 골목 어귀를 사라지는 지영의 뒷모습이 몹시 쓸쓸해 보인다. 상인은 옮겨간 술집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우석은 지겨웠다. 함께 더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의미한 일이다. 그는 상인을 다독거려 택시에 겨우 태운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차비를 넉넉하게 지불한다. 그리고 버릇처럼 메모지에 시간과 택시번호를 적어둔다. 12시가 넘었다. 우석은 지영의 아파트로 가는 길목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녀의 아파트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죽은 아내의 얼굴이 오롯이 떠오른다. 아내의 얼굴이 몹시 우울해 보인다. 아내 얼굴 위에 채연의 웃는 모습이 오버랩된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자신의 모습도 보인다. 골목에 서 있는 우석의 뒤에서 승용차가 비켜달라고 크락숑을 울린다. 그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돌아온다. 그래,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상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문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프로 정신이 필요해.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현실 아니겠소? 우석은 지영과의 결합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치닫는다. 상인에게서 받은 충격 때문인 듯하다. 그녀를 당장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갑자기 몰려온다. 자신의 손짓 하나로 지영은 언제라도 다가올 여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아내가 없는 자신이 그녀를 취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 때문에 아내를 배반하는 부류들과 엄연히 다르다고 자위를 한다. 그는 지영의 아파트로 걸어가고 있다. 발걸음이 무척 가볍다. 나비처럼 날아가는 것 같다. 우석은 어느새 지영의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다. 벽에 북박인 동그란 고동색 배를 바라본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녀의 젖꼭지가 이럴까라는 생각에 우석은 피식 웃음이 난다. 아파트 문이 스르르 열린다. 웬일일까? 그는 배를 건드리지 않았다. 우석은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선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방 안 베드 위에서 벌거벗은 남녀가 뒤엉켜 있다. 황홀경에 빠져있는 듯한 여자는 지영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녀의 알몸 위에서 길을 쓰고 있는 것은 상인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번에 얼어붙는다. 결혼을 세 번씩이나 하고 지금도 문학을 짓뭉개고 앉아있는 어느 선배와 상인이 그를 보고 싸늘하게 비웃는 것 같다. 우석은 벌거벗은 사내를 똑똑히 보고 싶다. 동공을 활짝 열고 엉겨붙은 남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놀란다. 지영의 알몸을 타고 있는 것은 상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아닌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또 누구란 말인가. 우석은 자신을 통해 바로 자신을 본 것이다. 우석은 조용히 돌아서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다.